안녕하세요. 도시농업 전문가 김진덕입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사짓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봐도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커다란 공익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에서 농부로 사는 의미와 그리고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말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도시와 농업이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공간을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농업은 작물과 어떤 생태적인 기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이런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골목길 화분 농사도 도시농업의 아주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말 농장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하는 도시농업 활동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배추를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루농법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면적에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니까 아주 많은 양의 상추를 재배를 할 수가 있죠. 이렇듯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틀밭으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에 이제 이런 빈 땅에 다양한 형태의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농사가 이제 도시농업인데, 도시농업은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분이라든가 옥상에다가 새로운 이제 녹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녹지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평의 옥상 텃밭을 만들면은 200리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뒤덮여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은 그 하수가 역류해갖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평의 옥상 텃밭은 매년 2kg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 두 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요. 냉난방비의 16.6%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농업은 이제 자원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버려지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낙엽이라든가 또 한약찌꺼기라든가 또 오줌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은 유기물로 해서 이제 자원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에서는 모두 버려짐으로 인해서 오염물질로 취급되어서 매립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러한 유기자원들을 자가퇴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도시에 많은 버려지는 유기자원들을 재활용하면서 자원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의 옥상 텃밭은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가 있는 곳에 텃밭과 지렁이 상자를 이제 만들어서 기른다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공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빗물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농업은 이런 이제 버려진 자원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버리는 그런 유기자원들을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은 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도래와 품앗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눔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통적인 문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또 경쟁적인 그런 삶에서 이런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협력과 협동의 삶을 함께 나눈다고 하면은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도시 텃밭을 커뮤니티 가든, 그래서 공동체 정원이라고 부르면서 시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농업은 이제 도시의 생태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시농업은 남녀노소나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생태 체험 공간을 만들어내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또,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여가 활동의 거리를 만들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남녀노소가 모두 이제 하고 싶은 활동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도시에 이제 어떤 이렇게 자발적인 녹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형성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거랑 고추나 토마토 한 그루 심는 것이 거의 같은 효과를 갖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 농업은 도시의 이제 자발적인 도시 녹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시의 생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농업은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 체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제 그 생태 텃밭은 풍부한 생태 감수성을 갖게끔 합니다. 풀과 작물과 또 곤충이 어우러지는 흙냄새 맡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 텃밭 공간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생태 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친환경 텃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텃밭 활동들은 작물을 돌보고 가꾸는 과정에서 그런 돌봄 노동, 돌보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의